초성을 듣고 그 낱말에 맞추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분야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어떤 분야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노래 제목입니다. 자,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오른쪽 손 들고 정답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시키면 말씀하셔야 돼요. 자, 노래 제목입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제목이에요. 다 거의 다 아는 이제 노래로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. 누가 끝에를 고르 장르를 얘기해 주세요. 뭐 장르를 얘기하면 극장 아닙니다. 동요인 트로트. 트로트. 정답. 내 나이가 어때서? 써니. 이것도 대충 맞죠? 이건 힌트 드리면 금방 알 것 같아. 남의 여자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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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머리 자꾸 쓰는 데 문제 있는 거 맞아요. 기억하는데. 예.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생각하는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노래 제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르신들하고 할 때는 뭐 사자성어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너무 긴 거 말고 짧은 걸로 하시는 게 좋고. 네. 아니면은 속담이나 짧은 거 이런 거 하시는 게 좋고. 자, 이거. 제가 지금 무슨 말 해도 귀 안 들어오시죠? 자,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건 마지막에 알려드릴까요? 이것도? 다 다? 마지막 때 가르치니까 더 헷갈려요. 여기랑 첫 번째랑 여기 네 번째랑 똑같은
그 당시 처음으로 처음 먹었던 것 같은데 개 저요 개물개 이것도 영화예요? 아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영화 영화예요? 네 영화예요 한국 영화? 네 이것도 천만 넘었어 한국 영화죠 천만 넘었었어요 저도 이거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연기파 배우가 나오죠? 마지막 저기 뭐더라 그 있잖아요 연기파 배우 나왔어요 연기파 배우가 한테요? 뭐 화장되니까 때릴까? 그러니까 화장했어 나 지금 술을 뻔했어요 이 테이블이 좀 불량이 아니 불량이야 자꾸 우리 식구가 잘 맞추니까 불량이야 자 여기는 마지막 그냥 4예요 4 아 이건 진짜 아쉽네 택시운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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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영화예요? 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천만 넘은 영화 제가 일부러 그냥 실적인 영화만 가져온 거거든요 배웠었죠? 저요 국제시장 맞아요 맞아 나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국제시장 얘기하면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옛날 영화 옛날 영화 이 영화면 그 음식 생각나요 그 주인공이 갇혀진 그 방 안에서 아 저기 올드보이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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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마인드 터미네 터미네 너 지금 터미네 그러니까 맞아 네, 한국 영화인 줄 알고 이거는 참 선생님들 나이 때 여자분들은 되게 가슴 한 사랑 아니구나 나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사랑 뭔 줄 알고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저요 사랑과 영혼 와 이거는 하나 그냥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외국 영화일 수도 있어요? 아니 우리나라 영화예요.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. 아감파천? 그 역사 공부 많이 하셨네. 어? 게임, 그리고 OX 퀴즈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가 있어요.
그런 것도 활용 많이 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한꺼번에 알려드린 거거든요. 아시겠죠? 네. 네. 좋습니다.